자기는 고3을 더 하라고 하면 고3 더 할 거야? 파운데이션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파운데이션 할 거야? 전 파운데이션 더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 이거 빨리 인터뷰하고 싶어. 자 그럼 인터뷰를 시작하고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영국으로 파운데이션 온캠퍼스 과정 1년 밟고 지금 KCL에 들어와 있는 김영아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KCL 바이오케미스트리 커먼 이어 1이니까 1학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커먼 이어 1이라고 하면은 한국으로 치면 단과대에 소속하는 모든 대학교의 1학년을 커버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9개 과에 해당되는 기초 학문을 싹 다 배우는 지금 그 과정을 배우고 있어요. 1학년은 아무래도 그 학생들이 아직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셔서 1학년 과정을 끝내고 좀 더 흥미있는 과로 전과하는 게 좀 더 쉬워지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KCL은. 그래서 어디 과를 갈 수 있어요? 지금 생각나는 과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가 속해 있는 바이오케미스트리도 있고 파마콜로지 있고 셀 바이올로지 앤 뉴로사이언스도 있고 뭐 아나토미도 있고 등등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은 고등학교 3학년 수업에서 약간 대학교 1학년 기초 과정을 합한 듯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대학교를 들어오면 이게 파운데이션은 여기라면 대학교는 한 이 정도? 이 갭 차이가 너무 커서 지금 적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파운데이션에서 성적이 뭐죠? 저는 A+ AA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성적을 받고 하는데도 어려워? 네. 너무 어려워요. 이게 A+ AA 받았다고 해서 좀 뭐 자신감도 들고 아 나는 잘한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을 왔는데 그런 자신감은 처참히 부서져요. 대학교 1학년을 들어오면 파운데이션 시작할 때 평균 7.0 IELTS 7.0이었고 나머지는 네 그렇게 해서 네 7.0 3년 어학 연수를 했잖아? 그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IELTS는 많이 접할수록 그 시험 팁이 있고 그 공부를 할수록 어떻게 점수를 잘 맞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점점 더 점수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ELTS 7.0을 가지고 파운데이션을 했어요. 고3과 비교했을 때 난이도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주관적으로 솔직히 연구 과학은 그러니까 뭐 과학뿐만 아니라 뭐 저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에 과학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리만 이해를 하면 저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한국 과학은 원리를 이해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뭐 줄어들고 수능 성적을 잘 받고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기초적인 원리를 이해를 잘 한다면 영국 과학이 좀 더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쉬운 말로 합시다. 네. 너무 이쁘게 얘기하지 말고. 네. 자, 자기는 고3을 더 하라고 하면 고3 더 할 거야? 파운데이션 한 번 더 하라고 하면 파운데이션 할 거야? 전 파운데이션 더 하고 싶습니다. 고3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가 파운데이션 때 했던 과목 뭐였죠? 바이올로지하고 케미스트리하고 스캔스폴 사이언스 이렇게 세 과목을 했습니다. 영어는 면제였지? 네, 영어는 자기가 파운데이션 때 지원한 대학교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런던은 KCL, 킹스 콜리지 런던하고 퀸 메리하고 그다음에 로열 홀로웨이하고 다른 지역은 유니버시티 오브 리버풀이랑 유니버시티 오브 요크 이렇게 해서 다섯 개 지원했습니다. 해서 붙은 데는? 다섯 개 다 붙었습니다. 해서 왜 KCL 선택을 했어? 저는 세계 랭킹이 제일 1순위라고 생각을 해서 KCL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배웠더니 만족은 해요? 어려운 거 빼고? 네, 왜냐면 런던 중심가에 있어서 친구들과 사교하기도 정말 좋고 네. 런던어? 자기는 지금 런던어잖아? 자, 앞으로 유학을 온다는 사람한테 이렇게 준비해라 이런 조언 같은 거 내가 해봤으니까 알잖아. 솔직히 말하자면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지만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도전을 해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 대학도 경험해보았지만 아 내가 배운다 내가 좀 더 성장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영국에 유학 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제일 처음으로 중요한 건 확실히 언어죠. 사랑하는 부모님하고 오빠한테 한마디 합시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0년 뒤에 제가 뭘 할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그 기대심을 만족하는 결과가 있으시면 좋겠고 오빠는
오빠 힘내. 제 인생을 잘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엄마 사랑해.